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자, 감독님, 그거 녹취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통화를 하면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바로 그 녹취록입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야 될 그러죠, 것 그러죠. 같아요. 한번 일단 보내. 그래서 혹시 내가 김그 대표들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든지요. 복잡한 얘기는 네네. 그, 저기.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잘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당신은 정치적으로 네.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 사이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시그 당시에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글쎄, 뭐 거짓말 필요도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네,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네, 참 아주 교묘하게 뭐 진실대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변론 여지서 그 보내줄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요, 저기서 그 이재명이 시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김병량 전 시장. 그래도 지금 이재명과 통화하는 사람이 당시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김진성 씨, 김병량 전 성남 시장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그 이후에 이 김진성 씨는 뭐냐면 백현동의 주범인 김인섭의 하부 동업자가 됩니다. 하위 동업자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가 이제 김인섭 씨하고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있잖아요. 그 시킨 적 없다 거짓말. 그때 여러 건으로 같이 허위사실 공표가 그 됐는데 바로 저거였고 저것도 있었거든요. 저것도 그래가지고 그때 요렇게 좀 얘기해달라. 시장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뭐래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돌아가셨잖아 한건 뭐예요? 너 그러니까 진실 구하지 않아도 돼. 어? 김병량 시장님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사실상 회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요, 저 김진성 씨의 저 위증 때문에 이재명이 저 사건에서 무죄가 나버린 거예요.
무죄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위증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다. 음흠. 근데 저거 딱 들어보면 완전 빼박 아닙니까? 우리도 박 변호사시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보면은 아이 뭐 그렇게 해주시고 뭐 네. 얘기하긴 합니다. 네. 뭐 정말 예 네. 변호사네요. 네. 네. 아 이재명이 변호사예요. 아 왜요? 네. 네. 변호사들이 정말 그 나쁜 변호사들이 하는 어허. 그 화법을 쓰네요. 어. 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이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진실이니까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네, 이런 화법이 정말 아, 이렇게 좀 나쁜 변호사들이 쓰는 그 화법을 쓰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걸 변호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변호사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자기 사건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런 정도까지 있으니 우리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우리 그 유창훈 네. 부장판사마저도 그 기각 결정문에도 딱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는 소명된다라고. 예, 그냥 그게 그냥 지금 이렇게 이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수진 전 의원 있죠. 민주당의 네네. 이수진 전 의원. 이 이수진 전 의원이 이야기한 바가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할 거 없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의원이 마지막에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백현동 사건에 백현동 대해서 뭐 얘기할 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저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다. 뭐 재판부는 같이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공범의 사건에 있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작년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지만 네.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에 대해서 그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화용 부지사에 대해서도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바가 있어요. 네. 그 결정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지금 하나씩 판결을 통해서 그게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 저 재판부가 이렇게 똑같이 판단한다라는 그 이수진 의원의 그 이야기 그대로가 지금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끊임없이 뭐 죄도 없는데 수사를 했다 뭐 했다 하면서 그냥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거죠. 그러나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 불과 몇 달이었고 그 몇 달 사이에 우리는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또 나오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민주당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라고 할 정도 이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녹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 제가 참 들어보니까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뭐 진짜로 진실대로 말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조목조목조목 요렇게 이야기해라 네. 라는 것들 아주 그러니까 너 이제 다 너 보수 죽었잖아 그 다음에 짝짝짝짝짝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거 들은 사람은요 어우 엄청난 압박 느끼겠는데 만약에 그렇죠. 저 밤에 저렇게 전화해서 막 든다 그러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 당시에 김진성 씨의 그 생계 그 수단이 어허. 그 김인섭과의 관계에 있었죠. 아, 백현동 그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저거는 너 안 해주면 너 밥줄 끊길 수 있어.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저 워딩입니다. 그리고 뭐 진실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모범 답안을 슬금슬금 보여주잖아요. 네.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 사건이 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저때 위증교사 혐의가 없어서 김진성 씨가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는 그런 그 법정 증언을 했으면은 이재명은 어떻게 됐느냐? 네. 친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는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에서 권순일 등의 도움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네. 이거는 바로 그걸로 돼갖고 벌금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걸로 날라갔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네? 네. 이걸로 이 근데 그때하고 같은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때 허위 사실 공표가 친형 강제 입원도 있고 요것도 검사 사칭 요것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그 대장동에서 뭐 수익금을 얼마 냈다 액수 뻥쳤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1심 전부 무죄, 2심에서 그 친형 강제 입원만 만 유죄됐죠. 벌금 300만 원이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위증이 없어가지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재명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어요. 경기 도지사 떨어지죠. 차기 대선 출마 못하죠. 그러니까 재작년 대선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되면서 쓴 비용 그 국고 보조받은 거 있잖아요. 뭐 넘는 아니 그거는 대선 434원 대선 대선이고 경기도지사 될 때 국고 보조 그 액수는 생각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아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 하나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다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위증교사 네? 사건의 중대성. 그렇죠. 이것을 인해서 얻었던 효과.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그 크나큰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녹취를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정 증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마 증인들 몇 명 신청했는데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KBS 국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고 뭐 등등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참 저걸 보면요. 그동안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네 분이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했는가에 대한 저는 조금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야 저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사실상 어떤 뭐 경고를 하고 네. 그러면 마음 약한 분들은 저 지금 보시 김진성이 저 보세요. 점점 대답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네. 점점점 겁을 먹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 저렇게 되면 아마 재판부도 저런 부분을 상당성을 좀 인정하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전 재판부가 좀 빨리빨리 이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재판부가 요즘 재판이 너무 늦어요. 제가 저도 얼마 전에 민사사건 하나 판결 받아냈는데 2021년 사건인데 1심 판결을 받는데 3년 걸렸거든요. 야. 진짜 근데 너무너무 늦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쟁점도 뻔하고 심지어 구속영장 기각할 때 소명된다라고 이미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인데 지금 뭐 올해 나오면 빠르게 나오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총선을 뛰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총선 전에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은 제가 총선 팀에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 사람들을 못 잡아놓느냐. 아하. 왜 그러느냐,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무능론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구속영장 결정문,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결정문을 그걸 보여주면서, 그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네. 보시지요. 이게 구속영장이, 이게 결정이, 기각 결정이 됐어도 여기서도 소명된다라고 이렇게 됐다. 이거 기다리시면 이거 된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설명을 해줘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풀려나왔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에 대한 하나의 신화는 정말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풀려나오는 이 모습에서 하나의 어떤 그 사법 시스템 자체를 교란하고 전복시키는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 이재명의 어떤 그 언더도그마 같은 그런 신화가 생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그 사법부가 지금 이제 가다 못해서 이제는 판사를 탄핵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판사 탄핵해 법외국제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뭐 표적수사 금지해가지고 영장도 이제 무조건 기각하는 뭐 그러한 법도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판사들도 검사들 이상으로 이제 내몰릴 겁니다. 저들에 의해서. 네. 정신 차리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이게 위증교사 사건도 지금 재판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하고 체크를 해봤더니요. 예, 다음 달 7월 8일인가 9일에 네. 증인신문이 끝납니다. 아, 증인신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서중조사하고 결심공판. 결심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요. 선거공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금 9월 중에 1심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전후에서 날 것 같아요. 아, 위증교사. 예, 근데 위증교사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들었지만 저건 벌금형 안 나옵니다. 네. 최소 저는요. 위증교 세다면서요? 네, 최소. 네. 그리고 이거는 왜 또 형량이 세냐면요. 위증을 통해서
그 유죄가 난 사건은요 재심 청구가 돼요. 아하. 맞습니다. 근데 위증을 했는데 무죄가 났잖아요. 네. 저거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요. 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정욱 변호사랑 최근에 이게 위증교사 사건 그 실형 받고 구속된 사례 봤더니요. 네. 이거보다 더 저기 약한 것도요 구속된 사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 집행유예. 그러면 집행유예 나오면 뭐예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자격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9월에 이재명이 그래서 쌍코피 터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자,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아마 조금씩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잡수를 부리지만 결국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은 결국 이제 이 법원에 의해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래도 더위를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